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귀여운 도마뱀들을 많이 좀 데려왔는데 이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렉사육장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집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여기 이제 베이비들이 살게 될 렉사육장 아파트죠. 엄청 많죠? 옆에는 성체들이 사는 아파트. 사실 이 렉사육장이라는 거는 사육자가 굉장히 좀 편하게 개체를 사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체를 대량 사육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는지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처음 보여드린 친구는 이제 타이푼이죠. 타이푼. 이렇게 생긴 타이푼입니다. 성체고요, 암컷이죠. 사실 좀 저도 생소한 모프긴 합니다. 두 번째는 느와르. 논란의 그 모프죠. 이 친구 실제로 보니까 진짜 특이하긴 합니다. 일단은 두상이 거의 화살표 보이시죠? 뾰족합니다. 눈을 누가 이렇게 또 빨래집기로 양쪽을 꽂은 것처럼 약간 이렇게 좁아요. 예, 그죠? 좀 이상하죠? 좀. 이게 매력이라는 분들 계신데, 저는 잘 매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임이라는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참 논란이 되는 그 모프인데, 머리가 뾰족한 거 빼면은 그냥 뭐 하이엘 같은 느낌도 많이 납니다. 다음에 이 친구는, 블러드 에머린 크로스 아토믹 GG. GG. 쥐지네요, 쥐지. 암컷이죠?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에머리는 약간 초록색 발색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 군데군데 약간 초록색 느낌이 나네요. 눈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 이게 블러드라서 색감은 블러드스럽게 붉으스름합니다. 옆에는 볼드 스트라이프죠? 최근에 저희 매장에 많이 입고 됐었는데, 성체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생겼네요. 딱딱. 그다음에 아프간 GT. 그린 탠저린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초록색 느낌이 조금씩 이렇게 나는 친구입니다. 색깔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붉은데,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물방울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떨어뜨린다. 그런 느낌. 아프간, 아프가니스탄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그 다음은 블러드 에머린. 에머린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이 좀 보이는 모프. 여기 점이 초록색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스노우 레이더 WY 암컷이죠? 하얘가지고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이 있어요. 점이. 뭐가 묻었나 했는데, 점입니다. 가끔 이제 개체들이 이렇게 몸에 점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게 등판이나 뭐 옆구리 뭐 이런 데점 하나씩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우리 성체 아파트에 입주한 1, 2, 3, 4, 5, 6, 601호에 입주했습니다. 601호. 자, 그 다음에 701호는 멜라니스틱 블러드 이니그마. 이 친구죠. 이 친구는 조금 안타까운 게 굉장히 예쁜데 꼬리가 부절됐죠. 레오파드 게코는 꼬리가 이렇게 잘리고 나면은 예, 요런 식으로 꼬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보시면은 여기 친구한테 물린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상처가 있죠. 굉장히 좀 아파 보이고 마음도 아프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잘 아물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밥도 주고 케어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702호 주민은 캔디 케인 크로스 암컷입니다. 캔디 케인 크로스. 캔디 케인은 사실 굉장히 좀 고가인 모프였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던 친구인데 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네온사인 빛나듯이 막 빛이 나는 그런 느낌도 드는 모프입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기고 뭔가 있어 보이는, 고가인, 고가여 보이는, 약간 비싸 보이는 그런 모프입니다. 자, 이제 맨 꼭대기층에 입주한 친구들은 801호의 GT 파이어 폭스. 이 친구죠. 자, GT 파이어 폭스. 자세 한번 예술입니다. 아, 이쁘네요. 여포에도 마찬가지로 GT 파이어 폭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감이 진짜 뭔가 좀 다르네요. 약간 두꺼워 보인다고 할까? 약간 렉의 발색 원래 발색에 한겹더 칠해 놓은 듯한 뭐 그런 느낌. GT 파이어 폭스 802호 입주민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주를 시키지 못한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요. WY 이니그마 햇100% 타이푼 수컷이죠. 얘는 머리에 아주 그냥 예술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GT 헤트램퍼 암컷이죠? WY 이니그마 레인워터 헤 타이푼
암, 추정이죠. 스노우 이클립스, 햇 타이푼, 수컷이죠. 스노우 햇 타이푼, 이니그마, 수컷이죠. 똥이죠. WI, 스노우, 이니그마, 레인워터, 햇 타이푼, 수컷이죠. 아, 이 친구 정말 이쁘네요. 야, 이건 진짜 이쁘네. 볼드 스트라이프, 한 마리 더 들어왔습니다. 암컷이고요. WI, 타이푼, 이니그마, 암컷. 요 물음표가 붙은 이유는 WI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모프다 보니까 WI 추정이다라고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포스 WI라고 하죠. 포스가 있는 WI란 뜻은 아니고 possible이라고 하는 거죠. WI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실 분양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모프명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간 GT 헷 트램퍼 암컷이죠? 발가락이 부절된 것 같아요. 안타깝죠? 캔디 케인하고 스톤워시하고 붙었네요. 캔디 케인 크로스 스톤워시.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이쁜데 정글 에머린, 블러드 트램퍼. 요즘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블러드 트램퍼를 브리딩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얘는 근데 꼬리가 약간 꺾였네.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개성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마시고 단점을 장점으로 보는 시야가, 그런 시각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말 잘하죠? 트램퍼 레드 스트라이프 암컷. 와, 이거 진짜 타오릅니다. 예쁩니다. 캔디케인. 캔디케인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바디는 아주 짙은 색감을 가진 트램퍼 레드 스트라이프. 이제 여기도 이제 베이비들이 쫙 들어올 거고요. 저희 매장에 지금 렉사가 저쪽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마리수로 따지면은 500, 600마리 요 정도는 이제 수용이 가능한 규모가 됐는데, 렉사 육장이라는 건 사실 이 동물을 특히나 레오파드 게코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많이 좀 뭐랄까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해합니다. 동물을 저렇게 작은 곳에 가둬두냐 뭐 어쩌냐 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레오파드 게코를 많이 키워보고 많이 번식을 해보신 분들은 렉사에 대한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렉사는 레오파드 게코에게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일단 자체가 야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이제 낮에는 그냥 굴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몸이 구겨져가지고 저기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밤 되면은 슬슬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나오죠. 배고파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벌레 몇 마리 먹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렉사 좁다고 어둡다고 이 친구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